야야야야 먹자. 야야야야 먹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오늘 시작부터 깨방적이네요. 여름이면 놓칠 수 없는 음식 콩국수. 쫄깃한 식감의 명과 지혜로 시원한 콩물의 환상적인 만남에 불쾌지수는 낮아지고 행복지수는 어버버. 여름철 보양식인 동시에 별미 콩국수 그 맛의 기술 지금 공개합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아, 반갑습니다, 셰프님. 아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니, 여기가 또 그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맛있는 예. 콩국수가 있다고 해서 왔죠. 아니, 콩국수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 비법을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수 제대로 예. 배우고 가겠습니다. 콩국수의 주인공은 블랙푸드의 대표 주자인 아, 검은콩 계집애입니다. 노란 콩에는 없는 글리시텐이란 항암 물질이 들어있는 영양 덩어리인데요. 다른 곡류에 비해서 단백질은 두세 배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검정콩 이거 물에 불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아, 아니죠. 보통 일반 식당은 다 물에 불려서 콩을 탔는데 저희는 이 생콩을 바로 와서 직접 삶습니다. 아, 바로 그냥 삶아버린다고요? 콩국수 첫 번째 맛의 기술, 생콩을 불리지 않고 삶아라. 좀 의아한 방법이죠. 생콩은 미리 불리지 않고 팔팔 끓는 물에 바로 넣어서 25분 정도 삶아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콩 본래의 고소한 맛을 살려주고 불리고 삶는 과정에서 생기는 영양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콩 삶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2, 3분만 더 깊게 삶으면은 콩이 메주가 이 된장 만드는 그 콩 냄새가 나고 메주콩 맛이 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덜 삶으면은 비린내가 나버려요. 그 아주 적정하게 아까 생콩에서 삶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25분 정도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삶아줘야 돼요. 박박 문지르세요, 박박. 박박. 네. 아, 좀 삶은 삶은 콩의 껍질을 바로 벗겨주는 건 역시 맛의 기술. 이 콩은 바로 그 다 삶아진 이 콩을 뜨거운 때 바로 벗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벗길 때 30분, 1시간이 걸려도 잘 안 벗겨져요. 아, 맞네. 뜨겁겠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게. 오, 야, 이거 사장님은 저걸 잘 참으시는 거죠? 삶아서 나온 거라서 열기가, 제 열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열기가. 오늘따라 열일했네요.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삶은 콩의 껍질과 콩눈을 제거해주는데요. 드문드문 초록 알맹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더니 어느새 까만 껍질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매일매일 수작업으로 이렇게 힘들고 번거로운 작업을 하시는 이유 바로 부드러운 콩물을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요. 물을 적게 넣고 갈아서 걸쭉하고 진하게 완성합니다. 야, 진짜 이 눈으로만 봐도 건강해지는 비주얼 아닙니까? 고소하다. 진짜 고소해요. 너무 잘 가는 것 같아. 설마 저 한 그릇 다 먹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왔죠. 내 없는 사이에. 아, 너무 잘 가렸어. 진짜 고소해요. 내가 새롭게 내가 이 콩국수 제대로 만든 걸 내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번 같이 비교 시식해 보세요. 아,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예, 드셔보세요. 아니, 뭐, 똑같은 동. 예, 같은 콩 넣고 같은 콩 넣고 간 거잖아요. 예. 맛이 또 그. 달라요? 이거 왜 자꾸 싸우죠? 뭐예요? 또 이 숨은 비법이 있습니다. 더 고소하다고요? 콩국수 맛의 기술 그 세 번째는요 바로 이 검은 콩과 함께 넣는 각종 견과류였습니다. 진하고 깔끔한 맛에 고소함을 더해주는 각종 견과류들. 어디 고소한 맛뿐인가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의 황산화 작용으로 항암 효과, 노화 방지 효과까지 맛과 영양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검은 콩과 견과류를 고루 섞어서 갈아주면 든든하고 고소한 영양 콩물이 완성! 이런 아이디어엔 건강을 생각하는 셰프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예, 콩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막 있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요새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런 콩국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을 우리가 견과류를 조금 넣어서 같이 이렇게 고소한 맛을 내니까 청소년 어린애들도 안 먹겠다고 하던 애들도 와서 국물을 싹 좀 먹어보서는 콩국수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더 많이 건강식으로 더 많이 먹게끔 해가지고 이제 좀 깨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아몬드도 조금 들어가고 호두도 들어가고.
건강과 영양을 생각하는 마음, 시금치로 이어집니다. 네? 콩국수에 웬 시금치일까 궁금하시죠? 데쳐서 곱게 간 이 시금치의 정체, 바로 면에 들어가는 주재료란 사실. 시금치에는 비타민과 카로틴, 식이섬유 등 각종 무기질 함량이 높아서 피로회복에 탁월한데요. 콩국수의 영양을 더 꽉 채워주기 위한 셰프님의 한수, 손색이 없습니다. 빛깔도 예쁘네요. 영양과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면을 뽑아내신다고 하니까 대단하시죠? 초록초록한 색감이 먹음직스럽고 보는 재미까지 채워주는 시금치면. 삶아낸 시금치면은 찬물로 헹궈서 탱탱한 식감을 살려준 후 그릇으로 꼬리나는데요. 시원한 콩물까지 가장자리로 부어주면 되는데, 이 콩국수에는요 다른 고명들이 필요 없이 오이채와 통깨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영양이 꽉 채워진 콩국수, 맛도 궁금하시죠? 조청이라고 했죠? 자, 재료 들어갑니다. 새콤 달콤함에 영양 가득한 고소함까지 퍼펙트입니다. 야, 이건 퍼펙트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셰프님 알려주신 팁이 있습니다. 바로 손맛과 정성이 담긴 반찬들인데요. 아까 무슨 김치랑 같이 먹었어. 고소함이 살짝 지루해질 쯤에 요거를 딱 그렇지. 얹어서 먹으면 또 다시 젓가락질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제철에 이제 이 가지. 가지 볶음이네요. 우리가 이거 이 텃밭에서 이걸 다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지 반찬에다가 또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 제도 가지가 요새 얼마나 이 보라색들은 다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맛과 영양까지 가득 잡은 맛있는 콩국수 첫 번째 맛을 비교는요. 콩은 물에 불리지 말고 끓는 물에 25분간 삶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콩껍질을 벗겨서 갈아라. 갈아라. 그리고 그냥 하지 말고 견과류를 넣어서 고소함도 살려라. 콩콩콩! 콩국수! 많이 마세요! 사장님 재밌으세요. 뭘 의도하신 거죠? 여름철 보양식 멀리서 찾으셨나요? 한 그릇에 오롯이 남긴 시원하고 든든한 보양식 콩국수가 있다면요, 여름철 건강 문제없습니다. 간단한 재료로 꽉 채우는 영양 한 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 콩국수 한 그릇 즐겨보세요.